하우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어떤 어려운 수학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수학계 패셔니스타 박형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대 박형주입니다. 인도네시아 바띡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갔을 때 거기 인도네시아 수학회에서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건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를 휴양지처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기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칭타칭 수학 대중화의 꿈나무이신 우리 이승재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인 김사명 교수님도 소개드립니다. 새나수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수학부의 김상현입니다. 위상수학, 특히 그 중에서도 포앙카레 추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위상수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20세기의 기하학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포앙카레 추측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상수학이란 한 분야를 100년 동안 견인할 수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오늘 수업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수학자들의 소개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소개팅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당시에는 그룹미팅이 유행했어요. 100명, 100명에서 200명이 밤미팅을 했거든요. 들어갈 장소가 있어요. 네. 200명. 당시만 해도 그룹 미팅 전문점들이 있었어요. 오, 오. 300명이 동시에 미팅을 그룹 미팅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무슨 네.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열쇠꾸러기나 이런 거 논 다음에 이런 곳 그런 자리가 따로 있고 그날 그 주선자가 쫙 상황이 어떤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있는 전문적인 그룹 미팅 전문점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이제 미팅이었는데요.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제 기억에 뭐 하세요? 무슨 과세요? 뭐 물리학과인데요. 전 당시에 물리학과를 다녀서 제가 이제 물리학자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을 안다고 그래서 뭐 아마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제가 화장실 가지고 잠깐 나오는데 주선해준 친구가 위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너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상대쪽 주선자한테 굉장히 혼났대요. 네. 그래서 학자 얘기는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죠.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수학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반응이 거의 비슷했어요. 수학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수학은 암기 과목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는 수학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수학자의 잘못일까? 교육 시스템의 잘못일까? 나는 수학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수학 전공하는 너도 싫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진... 아, 돌려 말한 거였군요. 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프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있긴 있어요. 수학의 장벽을 넘어서... 아, 네. 제가 말을 안 했죠. 이승재 교수님 어떠세요? 제일 최근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세 분 중에 가장 소개팅을 최근에 했겠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수학 전공입니다. 수학 감대로 일단 그 특이 반응이 있어요.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어떤 거 하세요? 그럼 분론 얘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그래서 막 혹시 분론을 아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수론 분론 이런 얘기 하시면 또 표정이 더 어두워지신 거죠. 왜 물어보셨지?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자라는 게 소개팅에서도 큰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세나수는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추억의 소개팅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네. 재미있는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수학자들을 괴롭힌 100년의 난제, 포앙카레 추측이라고 네.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괴롭혔다는 게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고요. 지적인 자극을 주운 거죠. 네. 만약 진짜 괴로웠으면 연구를 하지 않았겠죠. 수학자들은 물리학자와는 다르게 꼭 있는 세상을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100년 전에 버트란드 러셀이 Every Possible Worl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세상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세상에 생기는 신기한 규칙들, 거기서 파생되는 패턴들, 그런 걸 연구해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충분히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앙카레 추측을 10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었던 문제였다고 하니까 살짝 어려울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김 교수님을 믿고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들려주실까요? 네.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혹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생각은 아마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을 겁니다. 천문학자는 천문학자대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은 어디서 왔고 또 별들의 모양은 어떨까, 문학자는 문학자, 음악가, 뭐 미술가, 다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상상해 봤을 거예요. 신화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대한 연못 혹은 거대한 어떤 거인의 눈동자 혹은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의 끝에 가면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무슨 폭포가 있다든지, 이러한 상상을 수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공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있는 우주의 모양, 아주 멀리 가면 어떤 끝이 있을까? 그럼 그 끝을 벗어난 이 모든 것의 전부, 그런 공간의 모양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했을 것 같은데 수학자들도 네. 그 점을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문학자와 수학자가 함께 공유했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간 전체의 모양.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니버스에 가까울 거예요. 유니버스와 스페이스가 약간 다른 단어거든요. 스페이스는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스페이스 셔틀 그런 식으로 직접 갔다 왔다 하는 어떤 물체들 사이의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유니버스는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니버스의 모양에 대한 상상은 많은 분야,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나름대로 접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오면서 이 천문학자와 수학자의 관심사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고 빛이 여행하는 속도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관측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물리학자들이 상상하기에는 절대로 우리 우주와 상관없는 그런 뭐 멀티버스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관측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과학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전체 모양을. 그래서 우주의 모양 혹은 그런 연구는 조금 거리가 생겼다는 것. 수학이 천문학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것을 연구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물론 뭐 어떤 학문이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천문학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거지 수학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십니다.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2300년 전쯤에 유클리드라는 아주 걸출한 기하학자가 있었는데요. 유클리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유클리드가 상상했던 우주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우주였어요. 좌우, 아래, 위, 앞뒤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무한한 우주. 그렇지만 특히 뭐 물리학에서 무한하다는 그런 가정은 많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한한 것은 두 개가 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주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핵무기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런 인류를 바라보면서 약간 냉소적인 이야기를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한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할 수 있는데 우주가 무한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증명하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유한한 우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거죠. 유한한 우주가 뭘까? 끝없이 여행하다 보면 무슨 벽에 부딪히게 될까? 그런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의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의 경우 겉껍질에만 사는 그런 벌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무한히 가더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자기 자리로 오겠죠. 근데 경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특히 알고 싶어 했던 거는 이렇게 유한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끝이 없는 그런 공간이 궁금했어요. 끝이라는 거는 가다가 어디에 막혀버리는 일이 없는. 푸앙카레도 그랬던 건가요? 예, 그래서 푸앙카레 추측은 결국 3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차원에서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고요? 3차원 구라고 불리는 뒤에 설명드릴 2차원 구의 한 차원 높은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2차원 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껍질에만 살고 있는 그런 벌레를 생각하면 걔는 왼쪽 오른쪽 앞뒤 딱 두 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3차원에 있는 것 같지만 벌레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2차원이라고 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그 벌레는 플라스틱 껍질, 껍질과 껍질 사이에만 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걔가 뭐 점프를 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든지 그런 건 상상하지 않고 거기에 오직 붙어있는 아이들. 예, 껍질에 붙어있는 아이들. 걔는 2차원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3차원 구는 어쨌든 이 구하고는 다른 구인데 유한하고 끝이 없는 3차원의 공간은 이 3차원 구 하나밖에 없다.
예. 이게 푸엔카레의 추측이라는 추측, 얘기신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3009라는 대상이 아직 낯설더라도 네. 푸엔카레가 예상한 딱 그 공간 하나밖에 없다. 네. 라고 간단하게 요약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일단 3009라는 게 지금 딱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예.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해할 예. 수 있다고 치고 예. 그 푸엔카레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예, 100여 년이 걸렸고 100여 년이 걸렸어요. 예. 아. 뭐 안 풀린 문제는 수학이 많죠. 페르마 마지막 정리도 뭐 오랫동안 안 풀렸고 무슨 뭐 아직 몇 개 남아 있다고 100만 달러 예, 많이, 걸린 그 문제 예, 미래니엄 난제를 그렇죠, 보셨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특별한 게 수만 명의 모든 수학자들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산물들이 쌓여서 하나의 분야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수학사에서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달에만 간 게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저. 뭐 예. 발명품, 발견들 예. 이렇게 예. 나와서 예. 인류가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게 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푸엔카레 추측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건데 예. 그렇죠. 예기치 않게 다른 그렇죠. 수학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그렇죠. 이루어졌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정확한 네. 비유라고 네.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에 인간이 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사는 건지 과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라는 그 의학적인 공부도 하게 됐을 네. 거고 로켓 같은 뭐 그런 종류의 네. 기술이 발전했을 거고 위치를 또 알아야 되니까 뭐 GPS 같은 기술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로부터 파생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이딩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 어딘가 구멍이 있나 보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죠. 네. 푸엔카레 선생님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네. 이야기하는 좋은 수학 이 개념이 네. 사실 이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데요. 이거 빅매스다. 아, 그쵸. 네, 그쵸. 네, 이런 게 빅매스죠. 네, 네, 네. 네. 바로 네.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 푸엔카레에 대해서 갖는 그 존경심의 정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순신 또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갖는 존경심의 정도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 제가 이제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 같이 있는 테이블에서 조용을 먹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일반상대성 이론. 그 푸엔카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푸엔카레 옛날 논문이나 이런 예. 것들을 뒤지다 보면,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뭐 양자역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푸엔카레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럼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왜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푸엔카레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알게 됐었고요. 그분은 정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그 3009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랑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좀 이렇게 멀리 높이 이렇게 세상을 관망했다고 네. 할까요? 그런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기로 네.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빨리 생각하고 넓게 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실은 많이 틀렸는데 네. 절대로 고치질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아. 자기의 임무는 넓게 관망하고 사람들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예.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 또 밝혀내는 그런 예. 숙제를 던져주신 예. 거네요. 많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푸엔카레 추측은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어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얘기를 찾아요. 왜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 보고 넌 이렇게 1차원적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차원도 사실 여기잖아요. 평면적인, 평면적인 그런 캐릭터. 안 좋은 캐릭터잖아요. 2차원이 평면이니까 교수님 1차원은 평면보다도 네. 저 좀 낮은 단계니까 뭐 선 네. 이런 게 1차원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자의 윗부분. 선. 예,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1차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관심 있는 공간은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에 네.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1차원 공간이 있을까? 그게 푸엔카레 추측의 1차원이죠. 푸엔카레 추측은 사실 모든 차원에서 가능한데 결국 가능한 거는 이러한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유한한 시간에 다 갈 수 있죠. 아. 그리고 끝에 부딪히지 않죠. 동그란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2차원의 예. 구면하고 구면보다 더 쉬운 이야기죠. 동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사실 원을 1차원 구라고도 불러요. 1차원 구는 끝이 없고 어디든지 부딪히는 일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유한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닫힌 선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약간 변형하면 사각형이나 삼각형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사각형이나 좋은 삼각형도 유한하지만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게 결국 위상수학에서 말하는 같은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간을 부드럽게 변형시켜가지고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면은 네. A 공간과 B 공간을 같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푸앙카레는 수학에 대한 많은 에세이를 썼거든요. 과학과 방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에세이집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건 꼭 필독서로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싶은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아무데나 펴가지고 한두 페이지만 봐도 영감을 주는 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푸앙카레가 생각했던 수학 자체가 아예 다른 것들의 같은 이름을 주는 학문이라고 수학을 정의를 했어요. 이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타원이건 원이건 같은 공간으로 간주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푸앙카레가 특히 악필이자 그림을 못 그리기로 유명했대요.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칠판에 원을 그리면 아무리 봐도 그건 원이 아니었다고. 그런 회고록이 있는데 그래서 푸앙카레가 자기 논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위상수학이라는 거는 못 그리는 그림 가지고 하는 기하학이다. 다른 공간을 악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하시는 네. 분인 것은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치 있던 분인 것 같아요. 1차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추상적인 조건으로 어떤 공간을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 혹은 2차원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그림들, 직관들하고 수학자들의 조건이 주는 공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추상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정육면체. 정육면체. 얘 자체의 모양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펜이 지금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이 사물을 평면 위에서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어요. 뭐 천장 찍었다고 쳐요. 네. 그리고 사진 하나의 해상도는 뭐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 정도 그 천장의 사진을 모으면 뭐 데이터들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 데이터들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편의상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100픽셀, 여기에 100픽셀. 각 픽셀별로 까마면 1, 하면 하야면 2, 0. 까마면 1, 하야면 0.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하나 생기겠죠. 이게 뭐 235번째 사진, 236번째 사진, 237번째 사진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은 각 픽셀별로 1 또는 0이 대응되기 때문에 네. 2에 100 곱하기 100이라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픽셀이 전부 100 곱하기 100, 만 개잖아요. 만 개 하나만 하나마다 1 또는 0이 있는 거예요. 얘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0. 그래서 만 개 길이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1, 0, 1, 0, 0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사진 네. 하나를 표현하면 만 개의 자리에 1 또는 0이 채워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런 거를 만 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채워야 될 미지수가 지금 만 개 있잖아요. 네. 1 또는 0. 그러니까 얘는 만 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점 하나예요. 이 사진. 사진 한 장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찍으면 그 모양이 결국 이런 하나의 1차원 공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간단히 마무리를 지으면요. 유한하고 끝이 없는 1차원은 원 하나밖에 없어요. 원과 그 변형들. 원의 변형들. 예, 하지만 네. 오늘은 그냥 그 변형들이란 말을 굳이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네. 그 변형들도 다 같은 공간으로 볼게요. 2차원 공간의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비유를 하나 쓰고 싶은데요. 네. 에드윈 에봇이라는 소설가가 약 100여 년 전에 플랫랜드, 평평한 땅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그 뒤로 많은 수학자들이 특히 위상수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썼는데요. 그렇죠. 이 플랫랜드는 굉장히 지적인 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플랫, 평평해요. 어떠한 지점에서도 왼쪽, 오른쪽,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얘는 점프를 못하는 지적인 벌레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종이장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종이 위라기보다는 종이와 종이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벌레라고 상상하면 편해요. 종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평평한 땅에 살고 있는 벌레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양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아 우리는 그냥 끝없이 펼쳐진 그런 평평한 땅에 살고 있어 라고 상상을 했죠. 하지만 세상이 무한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세상의 끝에 가면은 절벽이 있어 그런 식의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래요. 배 타고 맞아요. 끝까지 가면은 예. 거기 떨어져서 죽을 세상에. 거라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건 뭐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젤란 콜럼버스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 점프를 못하는 지적인 벌레도 독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럼 탐험에 나섰어요. 예, 맞아요. 어떤 벌레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쭉 갔더니 자기가 출발한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평한 땅은 실은 둥글다? 둥글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평생 2차원적인 그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벌레들은 결국 이런 구면 같은 데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벌레 입장에서는? 벌레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최첨단 수학을 이용해서 아, 이 구면이라는 수학적인 대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이 구면 비슷한 걸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벌레들이 이런 데 살고 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구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이 말뚝에 메인 고무줄처럼 네. 얘를 점점 당겨가지고 네. 점점 작은 경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벌레들이 사는 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구면이 아니었네요. 구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겨가지고 분명 여기서는 점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우리가 그럼 도넛 위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넛면은 안 당겨지나요? 도넛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자 두루마리 휴지. 이거는 당겨서 더 이상 안.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경로. 아 그럼 걸렸잖아요. 걸렸죠. 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예. 점으로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에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구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벌레들한테는 발견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도 충격이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 아 걸렸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벌레들은 어떤 우주의 섭리 때문에 당겨질 수 없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제가 준비한 그림인데요. 아. 벌레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저런 도너츠의 껍질이라면 네. 빨간색 원과 같은 경로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더 이상 당겨질 수 없는 경로가 있었어요. 네. 물론 벌레 입장에서는 저런 도너츠를 절대 머리에 그릴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벌레들은 2차원 공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도너츠를 머릿속에 그릴 수 없으니까 전개도를 생각해요.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전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예, 정육면체 껍데기를 뭐 잘라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이어서 붙이, 풀을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면으로 이제 딱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벌레도 이 토러스에 대해서 전개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적인 벌레인데요. 네. 왼쪽에 보면은 네. 정사각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사각형이 전부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왼쪽 빨간선과 오른쪽 빨간선을 붙이는 거예요.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이면은 그러니까 원통이 되겠죠. 그렇죠. 통통한 그쵸? 빨대가 되는 빨대가 거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검은선과 아래 검은선 다시 말해서 빨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붙여요. 예. 붙이고 나면은 바로 도넛이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 쉽죠. 그럼 이 토러스도 예. 벌레 그 입장에서는 2차원 공간인 2차원 거죠? 2차원 공간이니까 네. 이 정확히 말하면 이 토러스의 껍데기에 면들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벌레들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직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풍경? 예, 풍경. 풍경이라는 건 뭐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잖아요. 조금 얘기를 뒤로 해가지고 구면의 벌레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구면으로만 움직여요. 그렇죠? 이 북극의 벌레가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을 봐요. 근데 빛이 구면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쭉 가가지고 자기 뒤통수로 가겠죠. 왼쪽을 보면은 빛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빛도 이 구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빛이 한 바퀴 남극을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자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이저. 레이저를 쐈는데 우리의 가정은 뭐냐면 우주가 2차원이에요. 네. 레이저가 구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돌아와서 제 뒤통수 치겠죠. 레이저는 그런데 그 벌레의 시선이 시선이라는 게 네. 어디 가서 부딪히고 온 빛을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아. 시선이라는 게 원래 빛이에요. 이 빛이 엄청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그 레이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네,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빛이 딱 때려요. 빛이. 그럼 그 빛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한 바퀴 돌아서 내 눈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뒤통수를 보는 거죠. 그러네요. 아,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자, 이런 상상을 해보면은 이 북극에 살고 있는 벌레는 어떤 산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돌릴 때마다 예, 결국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러스도 아까 전개도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위로 가면 아래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돌아올 그렇죠. 거예요. 빛이 네. 레이저라고 네. 상상해도 좋아요. 네. 그러한 공간에 살고 있는 벌레가 보는 풍경은 저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풍경이 보일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앞에 나의 뒤통수가 보이고 또 위를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 끝없이 반복되고 아래를 봐도 반복되고 그러한 모습이 2차원 토러스에 살고 있는 벌레의 풍경이에요. 네. 자, 이 풍경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3차원 공간을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풍경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그 밖에도 벌레들이 공간의 가능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도넛이에요. 이런 데 살고 있는 벌레들이 보는 풍경에 대해서 약간 100여 년 전쯤에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균질화 정리라고 불리는 위상수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벌레가 볼 수 있는 풍경은 쌍곡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선은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시속 10m로 달려가고 다른 쪽 방향으로 10m로 달려가면은 이 두 사람 사이 거리는 10m, 20m, 30m 이렇게 늘어나요. 1초, 2초, 3초에 따라서. 그런데 쌍곡적인 공간에 살고 있다면은 둘 사이의 거리의 증가율은 10m, 20m, 40m, 80m 똑같은 속도로 달려갈 때 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한 공간을 표현한 게 MC 애셔라는 20세기 초의 화가가 그린 천사왕마. 예, 천사왕마라는 네. 그런 그림이에요. 하얀 부분을 잘 보면 천사의 그림이고요. 검은 부분을 잘 보면 박쥐같이 생겼지만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약 벌레가 사는 공간이 쌍곡적이라면 네. 그들이 보는 풍경은 이러한 풍경이에요. 끝으로 갈수록 천사와 악마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크기인데 원근법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천사 악마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이제는 수업자의 이야기로 돌아와도 될 거예요. 네. 오일러 푸앙카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일러라는 사람이 1차원, 2차원에서 출발 우리가 아는 그 오일러? 네, 바로 그 오일러죠. 네. 한때 유럽에서 생산된 모든 수학 물리 논문의 한 3분의 1 정도를 혼자 썼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